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병자월 병술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오랜만에 좀 청명하고 맑았거든요. 멀리 나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집에서 그냥 저처럼 쉬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병자월에 오랜만에 또 병화가 또 떴죠. 병술일입니다. 병병이 떴는데, 예, 병화가 이렇게 환하게 비추게 되면은, 일단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예, 평상시 나가지 않았던 곳들로도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일요일이라는 거. 정말 다행이죠. 자, 병자월 한번 또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또 계실 테니까요.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기해년의 병자월입니다. 병자월은 12월,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때부터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일단 전달의 임수가 또 넘어오죠. 그래서 10일 정도가 임수 기간입니다. 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임수 기간이 곧 끝날 텐데, 아직은 저희가 임수 기간에 지금 있고요. 이제 개수 20일 구간으로 곧 넘어갈 거예요. 현재 기해년은 임수 구간에 있습니다. 임수의 영향권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직 병자월이지만 우울한 기운이 뿌리가 세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기분 전환이 굉장히 필요해요. 또 컨디션 난조가 예상이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축축 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청소 자주 하시고, 따뜻한 거 드시고, 그리고 밝은 음악 들으시고, 이런 운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해요. 보시면 이제 또 천간을 또 볼게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병화입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일단 옆에 있는 천간에 이 병화가 비견이고요. 그리고 토는 식상 중에서도 상관이 되지요. 네, 그리고 그럼 너무 쉽지만 이 술토 지금 술일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되는 거고 해수는 당연히 관성이 되지요. 관은 관인데 편관이 되고 얘는 정관이 됩니다. 자수 속에서 지금 튀어 올라온 게 없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를 또 보고 넘어갈 텐데, 이제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병화라고 그랬고, 기해년의 해는 병화 입장에서는 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수는 태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술토는 뭐가 됩니까? 술토는 오늘 이제 병화가 임묘가 되는, 여기서 병화도 임묘가 되는 거죠. 임묘지가 됩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고, 저희는 이제 시간은 당연히 자시부터 해시까지 들어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저희는 매일매일 일간별 운세를 또 각자의 입장을 따져보기 전에 오늘의 에너지 흐름을 보는데, 일단 절태양의 절태잖아요. 예, 병화가 축이 되는 거니까 병화가 예, 그 소축자 말고요. 이 저희가 지축할 때 기준이 된다는 거죠. 병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오늘 에너지 흐름이 매일매일 기준이 물론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큰 환경은 절태양의 환경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지금 못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끌려다닐 수가 있고 어떤 외부의 반응에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예민하게. 그리고 오늘은 임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에너지가.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다막 대입시키면 안 되세요. 그냥 오늘 흐름이 이렇다. 그러면, 어떤 사건, 사고하고는 오늘 거리가 좀 멀고요. 큰 사건, 사고는 오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불이 난다거나, 뭐, 어떤 큰 뭐, 화재 사건이라던가,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멀고,
제가 씨앗을 키우고 폭탄을 키운다는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죠. 한 번이었나요? 두 번이었나요? 앞에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드린 적 있는데, 오늘은 그 씨앗 준비가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춰져 있던 것이 병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끌어올려지고, 상관과 식신으로 인해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고, 이게 보일러처럼 열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 인간 세상에서의 일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해수 속에도 무가빔이라고 해서 씨앗을 품고 있는 임수가 작동을 하고 있고, 이 자수도 지금 임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술토 속에서도 정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봄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 한참 얼어붙은 겨울이지만, 봄으로 가기 위한 폭발성이 지금 부글부글부글 물이 끓듯이 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짝 얼어있는 게 아니고요. 추월까지 얼어있는 건 맞지만, 인간 세상에서 볼때 어떤 일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밑작업을 끝냈다고 볼수 있어요. 인간 세상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났고, 밖으로 발표가 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에너지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준비가 된게 오늘 끝났어요. 저희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는 얘기는 또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개인운을 또 보러 가죠. 갑목 보겠습니다. 오늘 갑목분들은 어떻습니까? 식신이, 그렇죠. 양지에 놓인 날이죠. 이게 식신은 이제 활동하는 힘이거든요. 활동성 자체에 힘이 실리는 하루예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막 오늘 막 정리정돈 다 하시고, 막 냉장고 청소도 하시고, 대청소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대청소를 하지 않다면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오늘따라. 오늘 뭐 교회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종교활동 하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알차고, 오늘 본인이 일요일을 이렇게 보낼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막 계획 짠게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것을 거의 다 실천을 하실 거예요. 일요일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보내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냥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집에서 이제 온종일 뭔가 막 후다닥 하다 보니까 그냥 저녁 식사 시간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갑목분들은 그만큼 알찬 하루를 보내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네, 을목분들은 상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소화가 잘안 돼요. 오늘 을목분들은 음식 잘 드셔야 되는데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잘 체할 수가 있어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가벼운 산책이라든가 운동을 좀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처방이에요.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 드실 때도 막 기름진 거, 아니면 몇날 며칠 막 냉장고에 처박혀 있다가, 이거 괜찮겠지? 이러면서 그냥 드셨다가 탈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급적 신선한 거, 아까워하지 말고 오래된 음식은 버려주시고요. 너무 기름지거나 막 튀긴 거, 그런 거 탈날 수 있으니까 좀 가급적 오늘 하루는 본인이 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잘 케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왔죠. 비견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가족하고 주변인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막 피곤해 보이고 옆에 가족이 기운이 처져 보이고 그냥 좀 우울해 보여요. 그리고 또 본인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어딘가 좀 이렇게 깨져 있어요, 건강 흐름이. 본인의 건강도 어느 한 부분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좀 비싼 음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질의 퀄리티가 높은 음식들. 왜막 떠리하는 거 음식 사오지 마시고 마트 가서도 좀 좋은 거 조금 투자하세요. 본인의 건강이 깨져 있으니까 양질의 식사, 양질의 휴식을 꼭 취해 주셔야 됩니다. 일요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 벌리지 마시고 그냥 뚝딱뚝딱 취미생활 하시고, 좀 좋은 거 드세요. 현미 이런 거꼭 섞어서 드시고, 막 거창하게 고기, 바베큐 이런 거 말고요.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음식도 좀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이제 묵은 기름 말고 좀 신선한 거, 이런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화를 볼까요? 정화분들은 겁재가 양재 놓인 날인데, 오늘 친화력이 굉장히 커지는 날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활발하게 교류를 하시게 될 거고, 또, 음식이라던가
뭐 김치 혹은 뭐 케이크 이런 선물 나눔 같은 이제 기프트콘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도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요즘 선물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눔을 받게 되세요. 음식 나눔은 옆집에서 똑똑똑 하면서 일요일날 저희가 뭘좀 했어요 이러면서 뭐 김치부터 뭐 떡이라던가 이런 것들 나눔 받을 수 있고 하다못해서 집 근처 어디 나가시는데 누가 커피 한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반갑다면서 막 이렇게 뭐 하나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다 떡이 생겨요. 그냥 정화분들은 지나가다 떡 생기는 날 소소한 기쁨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무토 볼까요? 무토분들은 오늘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화 전달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약속이라든가 계획 등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틀어지는 문제 때문에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약간 서먹서먹해지고 서운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크로스 체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정인이 양지에 놓인 날이고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날이에요. 타인과 타인 사이를 부드럽게 굉장히 본인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싸운 거죠. 근처에 싸우거나 오해가 있는 상황인데 이 기토분들이 가서 그거를 이제 합의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또 본인이 마음먹고 있는 계획들이 오늘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화가 돼요. 나 홈페이지 정리해야지. 오늘 정리가 되고 또 어떤 강의를 해야지. 강의도 되고 또 다음 직장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력서를 내가 써야지 써야지 했는데 오늘 비로소 완성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경금 볼까요? 네, 경금분들은 편관이 세지에 놓인 날인데 오늘은 정작 본인은 하는 건 없어요. 정말 게으르고요. 그냥 늘어질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주변에서 손발 서비스를 다 해줘요. 설거지도 대신해주고, 집안 대청소도 다 해주고, 본인 빨래까지도 다 해줘요. 가족들이. 혹은 내 친구가 와서 해주거나. 근데 정작 본인은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오늘. 상대방한테요, 함부로 말해요. 가시를 세워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고맙다고 그냥 하거나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하면 되는데, 상대방한테 괜히 꼬아서, 나의 감정을 가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경건분들 오늘 입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신금. 이거 금 제가 글자 잘못 적었죠? 네, 신금이에요. 신금분들 볼게요. 신금분들은요, 정관이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 오늘 좀 신중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중함이 없어서 말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좀 그런 일도 좀 많게 돌아갈 것 같네요. 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신금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내 주장을 강하게 상대방에게 강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신금분들은 필히 오늘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말이 옳다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인을 좀 죽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편재가 관대지에 놓인 날인데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는 날이에요. 서두르다가 약속 장소나 모임에 늦을 수 있고 또 바쁜 것과는 별개로 나한테 정확한 어떤 딱 떨어지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할 수 있는 날이에요. 실제 뭐 스터디 모임을 오늘 일요일에 하시겠다고 기획을 하셨는데 주사는 본인이 늦는다거나 또 스터디 모임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이 그냥 수다에서 수다로 끝났어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분들 오늘 조금 속상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수죠. 마지막입니다. 개수분들은 정재가 세지에 놓인 날인데 집안 식구들이라던가 또 자기 주변에 곁에 있는 연장자분들께서 아주 노련하게 돌봄 서비스를 오늘 개수분들께 실천을 하실 거예요. 돌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죠. 음식부터 해서 집안일들, 또 본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아니면 이제
편부모라면 아버지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거나 계수분이 남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상태라면은 자기 부모님께서 이제 올라오셔서 아이들을 잠깐 봐준다거나 또 음식을 또 오랜만에 반찬을 또 마음껏 마음 많이 많이 해서 이제 또 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계수분들은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막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받으세요. 감사하게 모든 서비스, 모든 선물들, 이런 것들 즐기시면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본인이 즐거운 날이에요. 근데 막 부담스러워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게 마음의 짐이 돼요. 계수분들은 오늘 주의하실 거. 누가 나한테 뭔가 잘해준다.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아, 고마워요. 이런 날도 있구나. 막 즐거워하시고 반응해주고 리액션 해주는 날, 오늘은.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덜 미안한 방법이에요. 이런 날도 있어야 돼요. 내가 계속 소모를 했잖아요. 그동안 계수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은 받는 날. 그리고 기쁘다고 리액션 해주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또 월요일 날 운세가 또 있죠. 예, 제가 요즘 매일매일 강의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쉽게 쉽게 더 쉽게 할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신나는 명리 공부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댓글 보시고 특강 신청해 주시고요. 네, 상담 신청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약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